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일에 참으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편지 하나 방금 내가 읽었는데요. 중국에서 온 편지예요. 중국 상동성에서 중국 산동성인데요.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서 편지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성남에 계시는 송병찬 형제님이 중국에 그 회사 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몇 달 동안 계시다가 지금 돌아와서 여기 와 계신데 지금 요 오늘 오시는가 모르겠다. 오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또 얼마 후에 또 그게 중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갈 때 뭐 돈 벌기 위해서 중국까지 갈 필요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중국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할 목적으로 가서 전대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갔었는데 벌써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비록 면목은 없지만 설교 테이프를 통해 많은 방조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중국 산동성 연대에 살고 있는 오태동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보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한 죄짐을 벗은 기분입니다. 송변청 부장님을 만나기 전 저는 2년 동안 길림성 연길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땐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때론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면 속이 불안했지만 믿음이 약하고 또 그런가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런가고 생각했습니다. 송 부장님을 통해 구원받았는가고 확신이 있는가고 질문당할 때 저는 제가 구원에 대해 확실하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상하게도 속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만 같았고 나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 났습니다. 사고 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까 봐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일 없는데 구원 말만 하면 불안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생각하면 좀 나은데 송 부장님과 여러 사람이 앉아 이 얘기할 때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용 테이프 12번을 듣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왜 웃고 이전에는 내가 믿는 믿음이 공로가 되며 죄삼 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님께서 내가 모든 죄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를 때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는 사하시고 이후에는 계속 회개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 부장님, 목사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하나님의 귀한 종들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 같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자매님들과 말씀에 기갈이 들려 헤매고 있는 얼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저의 남편 윤호일 씨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만 피를 놓습니다. 1994년 1월 25일 오태동 이렇게 확실히 깨닫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좀 전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여자 같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중국에는 더 빨리 복음을 전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인구가 몇억이에요 지금요? 12억이요? 실제는 그보다 더 많답니다.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요. 예? 근데 그 12억이나 13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중국 그 지역에 아마 전도가 활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멀지도 않은 바로 옆에요. 이제 중국에는 지금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막 가려면은요. 비행기도 여기서 천진 가는데 앞으로는 한 시간이면 갈 거예요. 짧은 시간에 앞으로 전도의 문이 잘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확실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요 아주 쉽거든요. 여기에 아주 이만큼이나 빡빡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서울교회 이요한 목사님 전도 집회 설교 테이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과 차이가 있는 영적 분별력을 느끼던 중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인으로서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 어느 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행위적인 믿음을 주장해 서로 의견 충돌이 많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 3월 전도집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아내로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참으로 성경 속에 있는 지혜로운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사항 그려놓고 서울교회는 3주 전 우종학 목사님 설교 때 처음 한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테이프는 전도집회 테이프 1회와 수요집회 테이프 2번, 일요집회 테이프 3번 정도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입니다. 전번 주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의 인도로 처음 한번 교제에 참석했었고 너무나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석지 못함. 현재 식구들에게 자중 말 조심하면서 전에 다니던 교회도 계속 출석하면서 3월 전도집회에 남편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얼굴을 직접 대하고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이분이 참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전도 설교 테이프를 듣고 구원받은 그 일에 대해서 참으로 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지금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 설교 말씀과 차이가 있어서 그 영적 분별력을 느끼던 중에 교회를 옮겨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믿음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고 어느 교회 어느 교파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마 아주 그 전통을 전통이라 합니까 그걸 아마 지키는 그런 보수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부인으로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교회도 옮겨야 되겠고 내가 큰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셨는데요.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분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자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거는 지혜죠. 어떻게 될지 그 문제를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증거가 이제 몇 가지 있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제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이후에 그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 그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업은 사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인 걸 압니다. 그걸 확실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세상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얻어보려고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살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같습니다. 거의. 입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역시 천국에 대한 것은 희미하고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고 이 세상은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요 그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위해서 밤낮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 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목표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라기보다도 자기 하나의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 그게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 자기 삶의 그 모든 그 기쁨이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영원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때는 이 세상 것은 아주 그 하찮게 여겨집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예? 이 세상을 보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갈등과 불만을 이 땅에서 얻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 마음이 참 편안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은 아마 죄를 거의 짓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죄를 멀리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있고 항상 그 불만이 있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죄가 이제 나오는데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 것이 이제 시시하게 보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절기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찬송 내용처럼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럼 또 뭐가 달라져요? 네?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완전한 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도 재미없던 이 성경이 참 너무나 기쁘고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그 마음 생활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즉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예? 구원받은 사람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 한 잔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제게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내 모든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육신적으로는요, 자기 즐거움이 어디 있냐 하면은 자기 가정이 있어요. 예?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뭐 장사한다든지 별별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피곤하고 그래도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사람 가족들, 응? 식구들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이나 처나 자식이나 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물론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가정의 육신의 그 어떤 그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같이 얘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말씀을 배우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교제 그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배웠든 못배웠든 가난하든 뭐 부하든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싫어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을 더 세상 친구를 더 좋아하고 그러면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에 대한 욕망이 꽉 있고 거기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참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영혼이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나 같은 이 천한 이 죄 많은 인간은 그 주님을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못 갚는 게 사실이에요.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은 그 생활 속에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고생도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없다면 거짓말일 거야.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어떤 그 먼저 구원받은 자매하고 그 남편 되신 분 테이블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는 한 많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아마 몇 달째 지금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근데 쭉 대화하고 이제 구원이 확신이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답니다. 근데 가방을 탁 열더니 이만큼 뭉태기를 하나 줘요. 건축 헌금입니다.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신 지가 다른 교회 좀 다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돈을 그냥 쉽게 탁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물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문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점점 더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르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이제 내가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에게 이제 양육을 받고 길리움을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목자고 나는 주님이 기르는 양인데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사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치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지만은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듣도 어디서 곰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아는 사람 다 이라하니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리는 듣듯이 예? 성령 역사할 때 그 마음의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듣는다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리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들리든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하는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럼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 참으로 주님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예? 그 분별 못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예?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 보호를 받고 예? 주님을 따라가야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예? 주님과 내가 함께 있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해서 무엇이 할 수 있는데 주님 따라하지 않고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뭘 하느냐고요. 예? 아내가 예?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하는 일에 돕고 그러려면 남편과 같이 살아야지. 따로 따로 멀리 떨어져서 말이죠. 나는 결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장기간 동안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혼에 의미가 없어요. 같이 살라고 결혼했는데 멀리 따로따로 뭐 그것도 몇 년씩이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죠. 주님과 함께 살려면은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제 양이 목자가 양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을 인도해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구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꼬를 얻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과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자기 양을 각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아셔요. 아세요? 예.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이름으로도 알았다. 응? 그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대요. 응? 너는 또식이, 너는 또순이, 너는 옥분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불러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이름도 다 아셔요. 예, 각각 불러 인도해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님이 어떻게 이름이나 기억하실까? 주님이 내 얼굴도 잘 모르실 텐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뒷전 안전에 나 같은 사람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목사는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다 기억 못하고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지만은 다 알기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요 다 아셔요. 어느 정도 아시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털 다 세신다고 전부. 그렇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뭘 모르시겠어요. 그래 참 불러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타인은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님의 일꾼이 있느냐 하면은 마귀도 또 일꾼이 있어요. 사탄도 자기 일꾼을 사탄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예?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도 그리스도의 사도고 사탄이 세우는 일꾼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예?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아주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면은 좋은데 비슷하니까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을 듣고 알아요. 예. 모양은 비슷해도 음성은 당장 알아들어요. 제가 전에 목포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목포에 제가 몇 년 살면서 전도했는데요. 그 집에 조그만한 그 하얀 개를 하나 길렀어요. 조그만한 그 이름이 뭐라 해더라. 예? 그런데 그 개가요. 내가 참 멀리서 오면은 내 발자국 소리를 그러면 알아요. 예. 제 발자국 소리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 발자국 소리는 다 알아요. 예. 우리가 발자국 소리 듣고 그 사람 발자국 소리가 요란한 사람은 뭐 당연 알죠. 예. 막 쿵탕쿵탕쿵탕 하면서 온다든지 뭐 신을 질질 끌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제 얌전하게 오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발자국 소리는. 그런데 음성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딱 알아버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우리 식구 아닌 다른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뭐 야단 나요. 막 짖고 막 저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우리 식구들 발자국 소리 들으면 막 꼬리 치고 막 끙끙대고 야단이에요. 벌써 저 보이지 않는데 대문 밖에서 와도. 예. 그런 개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알고 뭐 음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예? 주님의 음성을 몰라서 분별 못해서 되겠어요? 응?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예?
뭐야 목자의 음식인지 이걸 잡아먹으려는 도둑놈 음식인지 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도리어 도망간다. 거부반응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설교 테이블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던데요.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녹음기나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요. 이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마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테이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집에 있으면은요, 저 그저께 구원받았습니다. 뭐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뭐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테이프 통해서, 테이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확실해요. 그만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아까 중국에서 온 편지도요, 예? 테이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구원받고 나서 당장 분별이 간다고요. 자기가 오래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고요.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예? 전에는 무조건 좋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야.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도덕이나 철학이나 문학적으로, 이 세상 어떤 적으로 전하고,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했다가, 율법 얘기했다가, 예수님의 공로 얘기했다가, 인간 공로 얘기했다가, 막 뒤섞어가지고, 예?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구원 딱 받고 나면은, 마음의 영이 굉장히 그 불쾌함을 느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예. 그 잘못됐다는 게 아주 속상하고 말이죠. 듣기 싫어요. 앉아 있기도 싫고. 예. 그냥 내가 나가서 한바탕 하고 싶죠. 예.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2년간만 말씀을 쭉 배우면요. 아마 이런 데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말씀만 배우고 있죠. 어디 딴데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요. 멋지게 할걸 다. 예, 안 그러겠어요? 예. 뭐, 식당 끼 3년이면은, 뭐, 라면을 끓인다고, 어? 예? 이렇게 뭐 2년, 3년 지나면요. 진짜 전도사 목사 뭐보다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고, 말씀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분별 딱 하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딱 주일날 집회를 한번 참석하고 그다음에 테이프만 몇 개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근데도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요. 이건 자기 시집 식구들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자기 남편이 모태 신자로서 아주 그 전통과 정통을 지키는 이런 분인 것 같은데요.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것은 여간 큰 용기가 아닙니다. 난리가 나죠, 뭐.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선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거 다 모를 거야, 아마.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구원에 대한 말씀 듣고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을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 평생이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예?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계속 은혜 위에 은혜. 예?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로 말하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자라야 되는데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만 정상적으로 잘 배우면은 이제 주님의 뜻도 분별하고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도 생기고 정상적으로 살게 돼요. 말씀만 잘 배우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으로 계속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강아지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젖을 먹지 못하고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죠. 공급인데 어린 아이가 혼자서 그걸 찾아 먹겠어요? 예. 이 아이가 나자마자 막 이래 뭘 찾아달라고 이래 돌려요 입을. 예? 무슨 꼭지 찾아요? 저 꼭지 찾는데 이래 찾는다고 제가 어디 찾겠어요? 잠깐만 발가락도 막 빨고 막 손가락도 빨고 막 그래 빨아가지고 뭐 나와요 그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야 살듯이 그 어머니 품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어디냐면 교제거든요. 교제 말씀을 공급받는데 혼자서 성경 봐도 안 돼요. 안 깨달아져요. 물론 설교 탭을 혼자서 이제 탭을 구해서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안 깨달아져요. 구원받은 사람들 교제 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뭐 언니, 오빠, 뭐 자기 가족들, 그 친척들, 자기 가족 있잖아요.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육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라가듯이 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과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아이가 밖에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맡겨진다든지 그러면요 이거는 비정상으로 자라도 비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이게. 예. 그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들 그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공급받고 자라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들이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는 천번이고 백번이고 만번이고 계속 들어야 돼요. 듣고 이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맬 수 없다.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 응? 거기서 떨어지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응? 말라버린다는 건 그 구원받았지만 뭐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이 완전히 메마르고 생활이 메마르고 응? 그것은 가지를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생활이 완전히 불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주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 예? 우리 개인은 그 지체. 예? 요 조그마한 손가락 끝부분이 이 몸에 붙지 않고서 어떻게 영양,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이게 잘하겠어요. 예. 이 몸의 한 부분에 내가 붙어있다고 하는. 붙어있는 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잘못 붙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 몸에 붙어있어야 되지. 예? 이 손가락은
어? 요 몸에 정상적인 몸에 요 겉에 붙이셔야지. 요 손가락이 여기 붙이셔야 할 것이. 예? 개 발가락에 가서 붙이시면 어떡해? 딴데 가서 붙이시면 안 되죠. 그거는. 예.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정말 거듭난 성도들. 그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무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든지 찾아야 돼요. 예. 그 정상적인 교회 교제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완전히 실패해요.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라고는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도 인도해야 될 테니, 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 한 무리죠. 예, 목자가 한 무리니까. 예?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응? 목자가, 예? A라는 목자 따라가는 양이 따로 있고, B라는 목자 따라가는 양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목자에 따라가니까, 이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쭉 따라가요. 무리. 예? 구원을 받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 혼자가 아니다, 그래요. 있어요. 한 무리가 되어서 쫙 따라가요. 그 무리가 그 교회잖아요. 예?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 말은 구별된 무리다. 무리. 빼낸 무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인도하셨잖아요. 제일 앞에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쫙 따라가잖아요. 구름이 앞서가서 가다가 서면은 그 밑에 장막을 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 밑에 계속 머물러 있고 구름이 또 앞서가면 또 따라가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예? 그 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쭉 무리가 있어요. 응? 한 무리가 돼서 따라가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혼자서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밑에서 말씀 배울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무슨 교제가 있어요. 그 뭘 공급받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내어 죄에서 불러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예. 주님과 더불어 교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끼리 더불어서 교제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제. 그래서 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응?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응? 같이 사랑하고, 응?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응? 그 무리를 떠날 수 없어요. 응?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응? 얼굴 몇 번 보이다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보이잖아. 응? 어디로 가는가 가만히 보면 그냥 옛날 다니던 교회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죠. 구원 안 받을 수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구원을 받고 이 교제 안에 계속 머물러서 말씀 배우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구원 받은 성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말씀을 배우고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어요. 엄마 품에서 때를 따라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점점 자라가면서 가족들의 사랑과 그걸 보살핌 받으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기쁘게 자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아니 밖에 나가서 거지가 됐다든지 고아원에 갔다든지 예? 예? 아무 보호자도 없고 예?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없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떠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예? 예. 마음의 갈등과 불안에서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교제를 떠나서 아무 일 없이 전혀하고 똑같이 뭐 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어울려서 교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 그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저쪽 동네 사람이야. 번지수가 주님 앞에 가면 아마 나는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네 번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 예? 교제케 하시는, 예.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어? 예, 풍성한 생명도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할 겁니다. 그 교제 안에 있을 때에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8절, 그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 앞에 서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심한 책망을 받아요.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도요. 예.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주님이 하시는 어떻게 해요? 교제케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세요. 교제 안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교제 안에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교제 안에 있을 때 내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때까지. 응? 교제를 떠나는 것은요. 자기 엄마 품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품을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어린애가 말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봅시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 첫날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는 그날, 복음을 깨닫는 날, 예? 골로새서 1장 6절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고 열매 맺고 자라고. 첫날,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어?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죠.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러서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날부터 그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예요.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가서 같이 있을 그때까지 계속 교제는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 사이에 왕래하면서 성들이 왕래하면서 빌립보 성들은 바울을 돕고 바울은 빌립보 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교제 계속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대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계속 교제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교제. 예. 그런데 저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하고 교제할 수도 있지만 교제 이 은혜 장비기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참 좀 어려워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그 교제하는 것이 더 잘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하고 다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할 수도 없듯이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멀리 사람과 우리 잘 모르는 사람 교제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왜 다 교제 안 했느냐고 하나님 물으시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쌍한 사람 세상에 많지만은 가난한 사람 그 다 도와야 될 도울 수가 있습니까? 도울 수도 없고 도와야 될 책임도 없어요. 예?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 너무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것은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도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교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할 책임이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 있든지 교제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아니라 너희라는 말은 이 교제하는 사람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그런 일들이 그 착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교제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 착한 일이 시작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 일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같이 인자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예?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예?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착한 일이 되어 있겠어요. 그 일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자기 가족도 구원하기가 어려워요.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어찌든지 구원받은 사람 생길 때 정상적인 교제만 연결되면은 전도는 저절로 돼요. 전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몇 사람끼리만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또 연결돼야 돼요. 응?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제, 교회는 교회끼리의 교제. 예? 예, 서울교회, 대전교회, 뭐 전주교회, 광주교회, 부산교회, 어디 교회, 또 뭐 응? 미국은 응?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미국 교회하고 응? 일본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저 유럽에 있는 예? 형제들하고 이렇게 전부 교제가 되면은 예? 빌레몬서 1장 6절에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 주님의 선을 배우고 그 주님의 선이 저쪽으로 연결돼요. 전달이 돼요. 교제 속에서 아 주님은 저쪽 어느 교회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교제를 아는 동시에 그 주님의 선한 일이 이쪽에서도 시작돼요. 연결돼요. 이 교제하지 않으면요. 자기 신앙도 못 자라고 남도 전도 안 됩니다. 예, 전도 될 것 같아도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았구나. 어? 야, 이제 알았다. 그러고는, 야, 요것만 전하면 막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막 붙잡고 막 해보세요. 되는 거야. 가지고는 전도하는 딱 방법 배워가지고 처음에 죄 얘기하고, 응? 심판 얘기하고, 지옥 가는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순서 딱 배워가지고 될 것 같죠? 이제는 내 혼자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보셔야 되는가? 해볼 사람 해보세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이상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큰 배워가지고 내 혼자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실패하는 거 딱 봤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전에 그런 사람 꽤 많이 나왔어요. 여럿이. 그런데 다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이제 변질이 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전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떠나는 자는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서 스스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스스로 무리에서 나뉘는 자, 무리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떠나는 자예요. 자기 명예심을 원하든지, 자기 육신의 어떤 욕심을, 물질적인 욕심을 원하든지, 내 혼자 전도해가지고, 내 혼자 교회를 딱 만들어놓으면 전도받은 사람이 참 뭐 나만 생길 것이고, 내 혼자만 대장되고, 좋게 되어가지고, 소궁둥이보다는 닭대가리다. 소는 크지만은 궁둥이는 소똥도 묻고 공기 와서 때리고 뭐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닭은 좀 적어도 닭은 닭대가리다. 응? 이렇게 이제 소공주보다는 닭대가리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안 돼요. 못 돼요. 예? 복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일이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기 가족들이 구원 받으려면은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 말한 대로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 자매는 그런 말씀을 배우기도 전에 결정한 것 같은데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분별하는 힘도 생기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왜?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과 섞여서 그건 무슨 그 신앙 생활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뜻이고 그게 그래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구원받지 않은 아직 남편 그 교파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이제 시집 식구들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나 용기는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에는 어떤 충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끼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와 거짓과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인지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후론 아비와 아들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럽게 하리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은 집안 식구리라.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가정을 박살내려고 온 사람 같아요. 아 평화롭던 가정을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움을 붙여놓고 딸하고 어미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악해 한다.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겠다. 그게 식구들끼리 원수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진리를 따라가야 순종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가만히 있거든요. 막 말씀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막 구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 무기가 뭐냐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제 당장 이단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는 막 어떤 사람이 막 탁아무개 두드리기 좋아하는 두드리기 탁자 예? 그 탁아무개가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책 갖다 들이대면서 바라고 막 예? 이 아무개 그 목사도 뭐 이단이고 뭐들. 근데요 참 이상한 건요. 뭐 통일교 딱 써놓고 여호와 증인 딱 써놓고 뭐 아주 희한한 이단을 써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아주 고약한 이단 딱 써놓고 거기 그 밑에다가 우리를 딱 집어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젠가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받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식구가 예? 구원을 받았는데 세 분이 받았는데 두 분은 확실한데 한 분이 예, 좀 그거는 우리를 비난하는 말 듣고 좀 흔들흔들한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남의 말 듣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문제다. 왜 흔들흔들하냐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는데 예? 이단이 예? 이단에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틀린 거 봤느냐 그래요. 예? 내가 가서 들어보고 그 깨달았고 어? 확실한 걸 발견하고 나는 말씀 들어서 잘못된 거 없더라 주장을 해야 돼요. 왜 남의 말만 듣고 그러냐. 예? 그 사람들이 남이 뭐 2단인지 3단인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하더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속임됐다가 나은 사람에게 뭐라 했냐면 야, 널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다. 응? 예수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예수는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속임됐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속임으로 있다가 예? 주님이 그분이 예? 내 눈 띄워주었다. 그건 확실하다. 뭐 그 사람 그분이 뭐 죄인인지 뭐 뭐 이단인지 참단인지 난 모른다. 그다음에 부모를 데려다가 이 진짜 네 아들 맞냐? 속임이 있다가 눈 떴다고 하는 아들 맞냐? 그게 맞다. 그 어떻게 눈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부모는 유대인들 두려워하거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출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성했으니 제게 물어보시오. 또 불렀어요. 예수가 진짜 눈이 띄워졌느냐? 또 물어보세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또 묻고 또 묻고 하시오.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 하시오. 니는 예수의 제자나 나는 우리는 모세 제자라. 그래 쫓아내버리잖아요. 예. 이상하다. 그 사람이 눈 띄워졌는데 안 믿나? 응? 하나님이 죄인이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대교에서 쫓아내는데 쫓아내자마자 예수님이 그 사람 탁 만나줬잖아요. 유대인이 쫓아내면 사람이 쫓아내면 예수님 딱 만나줍니다. 사람이 쫓아내는 게 겁냅니까? 주님 앞에 쫓겨나는 거 생각 안 하고 사람 에?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주님 무서운 줄 몰라요. 사람 말 듣고 왜 에? 걱정을 하느냐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뭐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받지 않을 금하고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우린 이단이라 그러면 예 이단은 이단인데 이단 괴수는 바울이고 우리는 이단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단이 쫄병이고 근데 이단은 이단인데 천당 가는 이단이에요. 지옥 가는 정통보다 100배 낫지요. 예, 전도서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어 썩는 사자 뭐 할 게요, 사자만. 예. 차라리 산 개가 낫지. 그렇잖아요. 예,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은. 와서 들어보라고. 여러분들, 예? 여기 와서 쭉 말씀 듣다가 이단이라는 거 발견되거든. 한번 여기 일어나서 한번 말해보시오. 예, 뭐 이단입니까? 만약에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시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라는 어떤 죄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반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그건 용서를 못 받는 죄예요.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그 죄는 용서 못 받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도 같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우선 내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충돌이 생겨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이 지켜줍니다. 그는 예. 진리가 이겨요. 예. 성령이 같이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지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월 달 집회에 3월 17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7일 맞죠?
아, 3월 7일인가 얼마 안 남았네. 3월 7일에 전도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다 들어보고, 예,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남편만 구원받으면 뭐 그 다음에 시집 식구들은, 응? 두 분만 확실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남편에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죠.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를 잘못된 걸 따라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의 말이라도 누구의 말이라도 성경적으로 틀린 건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랬지만은요. 정치에게 굴복하라 말이에요. 그러나 정치가가 너 교회 가지 마라. 예? 기도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그건 목이 달아나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인 문제야.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신앙적인 것은요. 한치도 뭐 틀 것만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도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말이죠, 뭐 어디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방언이나 받고 성신 받았다고 해가지고는 뭐 큰 은혜를 받고 성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남편 다 보니 마귀처럼 보이고. 자식들 보이죠? 뭐 마귀 새끼처럼 보이고. 제이 남편이고 자식들이 무슨 필요 있냐? 가정 내버려 두고 막 맨 막 산에 가서 기도원이나 뭐 부흥회나 쫓아다니고 자기 혼자 막 천사 걷고 신령하고 막 집에 가면 전부 지옥 걷고 막 마귀 새끼들 걷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마귀예요. 마귀 들어간 거예요. 응? 왜 남편이 마귀고 자식들이 마귀 새끼예요?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고 마귀 새끼도 아니고 응?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 새끼도 아니고 그래요. 그 구원을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그래서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어머니, 응? 더 좋건 좋게 육신적으로 시부모한테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흠 잡힐 것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들죠.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건 아주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예. 예. 순복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거예요.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고 정말 그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전에는 막 욕심쟁이고 막 사치 허영 들떠 있고 막 남편을 막 달달 벗고 막 맨 막 그냥 바가지만 끌고 막 이러던 그 부인이 어디 가서 뭐 성경 배우고 뭘 깨달았다고 뭐 구원을 받았다고 어쩌고 하더니 뭐 사람이 싹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뭐 바가지도 안 끌고 욕심도 없어지고 사치나 허영 같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집에 열심히 충실히 남편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야 이상하다 뭐야 뭐 깨닫기는 깨닫는갑다 달라졌는갑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그 15절에 보면은요 그 밑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봐요. 예?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변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게 합니다. 뭐 행위로 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만일 복음을 깨닫다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만히 본다고. 예.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막 화낼 것 다 내고 뭐 미워하고 말이죠. 예? 변화된 걸 없으면요, 제 구원 좋아하네, 구원. 예. 아무리 좋은 말씀 해도요, 안 듣습니다. 말은 잘하니, 말은 잘하니. 행동은 개판이다, 그래요. 예. 안 듣습니다. 자기 식구가 그래,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려놓으면요, 다른 사람이 전투해도 안 들어요. 에이,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구원이냐고. 구원을 가자. 가짜로 취급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 집안이나 이웃 사람들이 전도하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적인 것은 양보를 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터 지혜롭게 해야 되지, 전도도. 응?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응?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잡숴 보세요. 이거 건강에 좋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먹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먹어. 그러면 안 먹는다고, 죽어도. 에? 똑같은 거 좋은 거 가지고 왜 처먹으라 그래. 에? 에? 이 복음은 좋은데, 야, 구원받아. 구원받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막 우격담지하고 막, 에? 그런 식으로 말을 꼭 그리 안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딱 거부반응 이렇게 해요. 받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부터 쫙 준비해놓고, 어? 예, 그래놓고는 조금씩, 예? 그러면은 나중에 반대를 못 합니다. 예? 우선 사람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정결한 행위를 볼 때에, 예? 뭔가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남편에게 전도하시고 가족의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전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고 거기에는 가정적으로 좀 아내 된 도리라든지 어머니로서의 예? 할 일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 교제 안에 참여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것은 참 중요하니까요. 그것 없으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뭐 그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끊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자기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예? 계속 다니고 이러는데요. 예? 그것도 뭐 얼마 기간 동안에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예? 예. 그렇게 마음을 맞춰줘가지고요. 예. 물론 나중에 전도하겠다고 하겠지만은요.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자기 구원도 의심나 버려요. 그러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호랑이 굴 아무리 들어갑니까? 아무나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잡아먹혀요. 아무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가족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의 지혜는 필요할 겁니다. 오늘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우선 10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느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형제끼리 예? 서로 판단하고 없인 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하나님 각자 자기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네가 어찌 남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은 예?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네가 판단함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예? 이는 네가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보다 더 큰 잘못을 하면서 예?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랬는데 예? 지 얼굴에는 똥이 묻었는데 개 묻은 개 보고 아 개 묻었다 더럽다 지 얼굴 안 보이니까 걔는 똥이 묻었는데 정성 박정성하고 김정성 집이 나란히 있대요. 예? 겨울에 보면 박정성 집 그 문구멍이 이만큼 뚫어진 거예요. 그래 보니까 김정성 집 문구멍이 이만큼 뚫어졌거든. 아 저 김정성 집에 문구멍 떨어졌다고. 쥐는 이만큼인데 내다보면서. 지구멍 안 보이거든. 너무 크니까. 예. 꼭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 네 판단하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먼저 생각해라 그래요. 자기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 자기보다 훨씬 더 신앙이 앞서고 순종하는 사람 보고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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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참 가소롭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죠.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죄를 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직고해야 하며 책망을 받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때 성도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했는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에? 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했는데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말씀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면 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짓고 하고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소 그러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릇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 죄를 지을 때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교제가. 예?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사함 받았죠. 근데 생활 속에 죄를 지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지 중에 짓는 죄라든지 우리가 자백해서 용서될 수 있는 거는요. 좀 가벼운 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는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해도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계획적으로 남을 속여먹었다. 예? 또 남의 돈을 떼먹었다. 계획적으로 남을 해롭게 했다. 응? 간음죄를 지었다.
뭐 이런 거는요 차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상당한 징계를 받아요. 예. 다윗이 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울었어요. 난 막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예? 그 죄를 하나님이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요. 예? 왕위를 뺏기고 그 후비들 전부 그 압살롬이 전부 다 취하고 예? 얼마나 그 수욕을 당하고 자기 자식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몇 백배 고통을 받았어요. 그건 차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징계도 물론 철저히 돌이키면 그만큼 가벼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고 교제가 회복되기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이죠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나하고 관계없다고 계속 그럴 부모가 돼 있어요. 잘못했다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 없던 일로 하고 어? 사랑하고 자기 자녀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가 회복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예. 우리가 주님 앞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예? 예.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거 아마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예.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망을 받겠지만은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아마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 불순종이거든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왜 심판하느냐 하면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상급과 책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예?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예? 그 다음에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한 것이 교제는 회복되지만은 잘못한 것이 예? 잘못하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상 받고 책망받는 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문제고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그 계산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쭉 생활은 주님 앞에 계산해서 예? 지옥 가는 사람도 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까? 자기 행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되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지옥 가지만 지옥 가서도 형벌이 달라요. 맨 살인 강도질하고 막 나쁜 것만 골라서 한 그런 흉악한 사람들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하고 형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평생 고난을 받고 자기 생애를 다 주를 위해서 마음과 몸과 목숨까지 다 바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적당적당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하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섯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그대로 싸가지고 온 사람.
싸구려 종사는 그 지옥은 안 보냈지만은요, 상이 달라요. 열 문화 남긴 사람, 다섯 문화 남긴 사람, 응?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 그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때 성도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했는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영광스러우실까요? 영광이 적겠지 뭐. 에? 예. 사실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똑같이 영광 안에 끌어넣는다고 해도요,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산 사람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하고 그 같이 누리지 못합니다. 예? 공부 잘한 학생하고 정말 모든 것에 성실하게 산 사람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어? 농대 부리고 모든 것에 잘못된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줬다고 합시다. 제발 그 상 안 주는 게 더 오히려 낫습니다. 미안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그걸 누리지 못해요. 예. 우리가 주님 영광 앞에 있을 때요. 예. 그 우리가 행한 대로 탁 드러날 때 영광은 똑같은 영광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더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을 적게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예? 그 말씀대로 영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천국에 가서 재미없겠다. 어떤 사람도 영광 있고 저 그래도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더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잘해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틀림없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도. 예?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난 천당에 가서 빗자루도 천당에 가면 되겠지 뭐 영광까지 뭐 어? 내가 바라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영광 같은 거 없어도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가면은 너무너무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할 거예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막 책망하고 막 두들겨 패스만 책망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심한 책망을 막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고 추우니까요. 어? 이제 그만하죠. 예? 로마서 3장은 저 로마서가 아니라 그 사도행전 3장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섬기며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지 않은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 말씀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 중국에서도 구원받은 그 자매의 간증이 왔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일본에서나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또 호주에서 먼 외국에서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모인 곳마다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거기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저기 광고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요. 저기 저 여러분 달력 있죠? 달력. 그걸 광고한다는 게 자꾸 잊어버렸어요. 이 달리기 말이죠. 지금 한 100,
한 30분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력을 그 선구 있잖아요. 그 달력이 뛰지 마세요. 1월 달 거 벌써 뛰어버리죠. 뛰지 말고요. 그 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달력을 그렇게 저 균형 있게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끈을 이렇게 깨가지고요. 끈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를 넘기세요. 뛰지 말고. 다 쓰고는 밑에 달력만 딱 칼로 쫙 찢어내면은요, 선구지만 남잖아요. 그러면 12장이 남습니다, 선구. 그거에 굉장히, 그 쓰신 자매님이요, 굉장히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 도전에 입선도 하고 하신 분인데요. 그 글자가 보통 글자가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딱 걸어놓고는요, 언제든지 그 성경 읽고 싶은 성경을 걸어놓으면은요,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떼내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떤 분 그거 가지고 그대로 저 평평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평평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쓰세요. 응? 찢어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지금 지금 한 130분가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놔두면 안 되잖아요. 2,000원씩 사시죠? 근데 얼마 전에 1,500원씩 팝디다. 네. 오늘 뭐 50% 세일, 바인 세일 해가지고요. 1,000원씩만 내고 사가요. 아니, 제가 의논 안 했지만 제가 아주 일방적으로. 왜냐면 빨리 이제 없애야지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요. 남이 선물하든지 아니면은 그 선구질만 해도요. 몇천원짜리 돼요. 그거. 그건 정말입니다. 종이도 좋고 그러니까요. 그 싸놓으면 괜히 그 사무실에 복잡하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천원씩만 내고 그냥 가져가요. 그냥 다. 예? 그 가져가고요. 그는 밑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뭐 웃기는 왜 웃으세요? 예? 예. 그 특별히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인도권에 저기 교회당 짓는데 옆에 그 신성고등학교라고 있잖아요. 그 학교가 이사를 가고 거기다 아파트를 990세대를 짓는데 28평형, 37평형 짓는데요. 지금도 신청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아가지고 다시 조합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평수가 크지도 않고 우리 식구들이 살기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신청해 놓으면은요. 지금 분양가도 싸고 아주 그 전철 옆이고 우리 교회당 옆이고요. 그 위치가 아주 그렇게 좋은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가능하면은 좀 많이 참여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꼭 필요하신 분은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 불입금을 이제 21일인가 아마 800만 원 정도를 첫 불입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꼭 집을 장만하실 준비를 하시던 분 그런 분들은 좀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생각나서 광고를 드리는데 그 관심 있는 분은 사무실에다가 그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날 너무 멀리 가지 말고요. 예, 너무 많이 잡수지 말고 예, 그렇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졸음을 이기고 듣는 모습